진보와 보수, 보수와 진보. 보수는 언제적부터 말이 있듯이 분열로 망하는 게 보수. 그것을 어떻게 증명이라도 하는 뜻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후보로 안철수와 오세훈. 오세훈과 안철수는 서로 뭐 양보를 했다 그랬는데 뭐를 했는지 서로 양보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단일화를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싹수는 보이지 않습니다. 역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는 뜻이 2번 오세훈, 4번 안철수가 나란히 등록해서 1번 박영선을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아주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러지요. 이 사람, 두 사람들 진짜 단일 후보 안 되면은 정치권에서 없어져야,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라고. 근데 여기에서 또 도와주지도 못할 게 있는 게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. 김종인 위원장. 참. 홍준표 지금 무소속 의원이지요. 전 대표, 전 대통령 입후보 했던 분.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지요. 김종인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, 에? 맥을 못 춘다. 뭐, 한마디로 집약해서 하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 집약해서. 김종인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맥을 못 춘다. 김종인이 주자들인데 힘을 줘야 될 사람이 이 힘을 못 주게 하고, 맥을 못 주게 하는, 이런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처음부터 김종인은 국민의힘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. 국민의힘에 도찐개찐, 도토리 기재기로 탄핵,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탄핵파들, 탄핵하고 나서 그 밖에 뛰 나갔다가 기돌았는 것들, 아니면은 또그 안에서 지키고 있던 것들, 그리고 다른 또 제3의 인사들 이래가지고 세 부류가 있으니까 세 부류가 서로가 당 대표를 못 내니까 우리 셋 중에 못 나오니까 어디 노는 거 있으면 하나 불러다 놓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네 남들라 그러니까네 아깝고 참 이래 어정쩡한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?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들어와가지고 해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?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 사죄한다고 뭐 가가지고 뭐그 노구를 이끌고 무릎팍꾼이라고 그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. 그런 일왜 해? 자기가 뭐 무슨 사과할 자격이 있다고 옛날에 자기 국보위 있었던 거 사과하면 사과했지. 5.18의 국보위 김종인이 거기 안 있었나? 그런 거는 사과만 했지.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. 주제넘기 시리. 하여간 지금의 국민의힘 백몇 개 되는 그 배지들이 하여간 존재감 없어요.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진짜 처참하게 끌려당기는 거그 정도 되면은 몇개 되는 그 배지 날리고 국회 파토 시켜버려야지. 홍준표 전 대표가
김종인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딱 짚고 있으면서, 김종인은 홍준표 검사 앞에서 20, 30분 만에, 범죄를 자백했던 사람 아니에요. 그래 놓은 홍준표를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놓고, 안철수하고 지금,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단일화에 되면은 지금 맹자기편이 되는데도 그 사람 욕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다시 안볼 사람 같이 욕을 하면 됩니까? 욕을 하고 싶어도 그래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촬영해서 그런지 김종인이 미워서 그런지 중국의 명장 한신에 한신을 비유하면서 가랑이 밑을 기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김종인을 저격하는 건지 안철수를 후원하는지 모르겠어요. 김종인의 말이 지금 영 아주 감정적인 게 안철수를 갖다가 비난 저지게 정신이 뭐 이상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세훈이 이번 안철수 사보는 결국 각각 등록을 하는데 김종인이 책임론이 크다는 거예요. 책임론이 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당 대표가 될수 있는가?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. 뭐 김종인은 이게 민심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오세훈 안철수는 서로 양보를 했다면서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합의는 되지 않았어요. 앞으로 이좀 전에 뭐 어떤 뉴스에서는 뭐 합의가 다된 것이 얘기하고 어떤 유튜브에서는 합의가 뭐다된 것이 얘기를 한 그런 걸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된 것도 오세훈이 김종인이 있는데 일일이 상의하지 않고 안철수하고 독대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김종인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둘이 만나서 결정하시라 이렇게 얘기해.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무력감,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지. 김종인도 지금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진정 바라고 싶다 그러면은 안철수를 그렇게 욕해서 안 되지. 안 되고 지금 다른 유튜버들은 강성 유튜버들은 김종인을 지금 세작 간첩에 비유하고 있잖아요. 왜 문재인의 간첩 세작의 비유를 받아야 되는가? 그런 비유를 받을 입장 되면은 김종인도 스스로 나가야지. 왜 있는데? 그리고 내가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세훈도 정치색이 그래서는 안 돼요.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서울시장 치기려고 면도칼로 목이 날아갈라 그랬는데도 박근혜인데 도움 받은 거 없다고 보수를 무너뜨린 거는 자기가 아니고 박근혜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정치인이 물론 자기 마음대로 씨부리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. 안철수도 사실은 지금 단일화 그지만은 단일화에 대한 책임이 커요.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감옥 들어가고 대통령 선거할 적에 안철수도 홍준표만큼의 지지율은 안 됐잖아. 그리고 당세로 보나 그때 홍준표인데 몰아줬더라면은 문재인 대통령 안 됐잖아. 에? 문재인 대통령 되게 일조했는 사람 중에 아주 표를 제일 많이 갖고 갔는
쓸데없는 표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이 안철수예요. 그 다음에 유승민이, 그 다음에 이재호, 그 다음에 조원진. 이 사람들 전부 다 지난 대통령 선거 완주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공로 세웠잖아. 응? 그걸 공로 세웠으면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죄책감이 있으면은 정계를 떠나든지 해야지. 지금도 또 대통령 나오던 사람이, 에? 서울시장 나오면서 또 여기에 엎치락뒤치락.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등식을, 그 법칙을 증명하려고 지금 이 작당을 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봐서는 뭐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리는 뭐 허무는 데는 뭐 어떨란지 모르지만은 내 인데는 이거는 하나의 차도살인, 응? 그 한 도구, 내가 딱 한 번 쓰고 말 일회용 도구에 지나지 않을 인물들이지 까무로 보지는 않고 인간성 자체를 쳐는, 사실 뭐 만날 일도 없지만은 꼴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. 정치에서 정치를 안 하고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하튼지간 그래도 이까지 왔으니까 나는 당신네들을 내가 뭐 요번에는 표를 찍을 자격도 없는 경상북도 총구석에 있지만은 이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박영선은 이겨야 되지 않나. 하지만 당신네들은 지금 박영선을 당선시켜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으니까 당신네 뭐 머리 좋고 뭐 하다 그지만은 내가 봐서는 머리 좋은 거 아니야. 더 쌍말을 해서 확실히 이해시켜주고 싶지만은 내가 그래도 쌍말은 하지 않고 당신네들은 머리가 안 좋아. 그러면서도 뻔뻔해. 이번에 단일화 못하면은 책임지고 둘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.